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설교자 박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출발점, 뭘까요? 명절은 설날, 그리고 추석, 뭐 이렇게 연결되듯이 기독교에도 절기가 있는데 바로 대림절, 대림절 절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한 시간을 달려 오산에 있는 수정감리교회 강단 장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으셔서 방문하여 전국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네. 자,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에 그저께까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려 실시간 동시간대에 1,000명을 돌파해 버린 거예요, 1,000명을. 야, 외국에서도 들어요, 외국에서도. 야, 이제 K-POP이나 뭐 K 뭐가 아니라 K 교회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적게는 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대림절은 성탄 4주 전부터 아기 예수로, 야,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출발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아기 예수, 구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준비됐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서울 SB 어린들과 송수경 전사님과 함께 지성소 찬양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지 이 시간 고백해
시작해 볼게요. 오직 주님 한 분 뿐이죠. 모두 나를 실망시키고 또 떠나갈 때도 주님만은 변함없었죠. 입을 열어 고백하는 열어 전해야 할 분도 그리스도 한 분 뿐이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모두 전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저를 구원해 주세요. 땅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야.
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시지요?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찬양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아, 우리 여러분, 대림절이라 더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기 예수로까지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희생과 겸손,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가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영상에서 한편이 강단, 그리고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들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대림절 첫 주니까 초가 하나 켜져 있고,
그리고 이쪽 편에 텐트가 텐트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여기 수정 감리교회 강원필 목사님께서 마구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강단 장식을 한 거예요. 야, 극적으로 목사님이 금요일 날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 페북에 이 강단 장식에 대한 내용을 보고 아, 여기서 절기에 맞춰서 우리 어린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설교 제목 볼까요? 짠! 양의 문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럼 대림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추석은 뭐예요? 아, 가족들이 한 해의 농사를 기뻐하면서 이제 모여서 축제를 나누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결실을 감사하는 그런 날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추수감사절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절이 있는데 그 교회력의 출발점이 바로 대림절이다. 이 대림절이란 말은 대강절이란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강림절이란 말도 쓰는데 보편적으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표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이 되기까지 네 번의 주일을 포함시키는 절기를 대림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큰 뜻을 품고 오셨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왔어요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자, 양의 문이 뭘까요? 양의 문. 자,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꼼꼼하게 알 수 있겠어요. 자,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PPT 보면서 또박또박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5절까지의 말씀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말 독특한 말씀이시죠. 자, 그럼 암송 요절 PPT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해봐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시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야, 역시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똑 부러지게 우리에게 입에 딱 넣어주듯이 말씀해 주셔요. 자, 요한복음 7절을 10장 7절 바로 전전절이죠.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1장 23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양의 문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문이 없는 집 하나를 보여주겠어요. 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문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또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갇혀버리겠죠. 나올 수 없어요. 문이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문이 있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죠. 그 문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초청된 사람, 그 집의 주인이 초청한 사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하늘나라 비밀의 말씀을 전하실 때 잘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라던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분리됐다 그랬죠.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 중에서 20%에서 30%의 사람들이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안 나와. 아무리 전화해도 안 와. 야, 이거 걸러지면 안 되는데.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더 열심히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림절에 문으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문이 없으면 천국으로 갈 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가 문이라 그랬잖아. 그 문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맛있는 양식,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참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문이에요. 양의 문인 거죠. 그러면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문, 문이 닫히거나 문을 찾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아,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한데 문이 닫혀 있을 때, 와, 낭패지요, 낭패. 그냥 속옷에다가 저질러버려? 어떻게. 그래요. 내가 문을 찾지 못해서 혹은 문이 잠겨서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여러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열쇠 수리공을 급하게 불러서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다시 한번 봐요. 나는 뭐라?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자, 뚱딴지 같이 양과 문을 이제 설명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우리 친구들 저기 대관령에 가면 삼양 목장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9월이구나 매주감사 있을 때 그때 어린이 열몇 명과 그 삼양 목장을 이렇게 투어할 일이 있었는데 야 정말 양들을 만나서 양들을 야 어린이들이 양을 직접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요. 그렇게 양들이 이제 그 울타리 안에 이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우리라 그러던 우리 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 양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또 먹거리가 있는 양식이 있는 그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이다. 하나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양들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하지 않고 그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양을 약탈하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양이라 하더라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해.
다른 문이나 울타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가면 꼴을 먹고 쉼도 없고 무엇보다도 늑대와 이리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죠. 목사님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이 거친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더 잘 믿어야 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니까요. 잘 믿어야 돼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주신대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표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랜만에 부산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스마트폰에 KTX 그 티켓이 있잖아요. 티켓 없으면 검표하는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요즘 표 검사를 안 해도 좌석에 앉아 있는 것만 보고 본인의 이 검수표를 보고 확인을 다 한단 말이에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보호받고 양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는 거죠. 야, 우리 예수님 너무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문이 뭐예요? 청와대문. 청와대문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너, 아 너야 너. 또 오른쪽이 뭐예요? 절간문이죠. 절간문. 절간문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가지. 절대 못 가지. 그 무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 부러지게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따라해봐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문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새 설교를 마쳐야겠어요. 야, 오산 수성 감리교회 너무 좋죠. 이렇게 예, 강단 장식을 너무 잘 해놓으셨고, 야, 강단에 있는 그 예수님 저 모습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야, 너무 그냥 은혜가 되네요. 자, 우리 언니들 가까운 데 있는 친구들 방문해 보길 바래요. 자,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요? 하, 이걸 모르면 안 돼. 예수님 안 믿는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러면 야, 왜 꼭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니 그냥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스스로가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아 글쎄 직접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목사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맨매를 맞으시고 온갖 창피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누가 그랬어? 누가? 여러분 누가?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에 그 누가? 어느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아니잖아. 누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죄 없이 오셨고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출생하신 거잖아. 남자의 씨가 아니라. 똑똑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아팠을 때 누가 전화라도 제대로 한번 해줬어? 내가 아플 때 누가 나와 함께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값 때문에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채찍에 찍히셨다니까.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채찍을 맞으셨다니까. 오죽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초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55kg 되는 그 시기역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시고 무거워서 쓰러져 버리신 거 아니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매맞으시고 무엇보다도 내 대신 죽으셨다니까. 이게 절정이지. 이게 절정. 누가 나를 대신해 죽겠어? 응? 나를 대신해서 아무 일도 못 해주지.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자신에게 할 줄 알아야 해. 이것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나를 살리려고 다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이것을 여러분 아주 그냥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마무리할까요? 이 엄청난 분이 이 엄청난 분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최고의 기쁜 소식. 여러분, 코로나 질병 치료제가 나와도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지옥 갈 우리를 고치지 못합니다. 요즘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뭐 상한치를 친다면서요. 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니 난 다행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모셨지만 이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뭐라고요? 대림절이라고. 이번 주일 그 대림절이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2022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함께 우리 다시 초청하고 성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어릴 때 보면 이때쯤이면 성극 대본을 받아들고 또 몸찬양 또 뭐 다양한 춤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던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성탄 준비 잘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 축하 축제를 우리 어린이들 모두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그러한 준비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산에 위치한 수정감리교회에 이렇게 강단 장식을 너무너무 예쁘게 놓아서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받고 축복받는 계절이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정감리교회도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